네. 아,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? 첫 스타트 치고 네.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, 성규 씨는 어떠셨어요? 성규 씨는 아, 100점 만점에 네. 80점 주세요. 네. 동호 씨가 네. 어떠셨어요? 전자 다 채웠어요. 서성훈 채운 게 일단 대단한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. 아, 많은 분들 보면서 알죠. 그 약간 운동의 도가니. 알죠. 아, 완전 이렇게 후크한 거. 알죠.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에서 1년 반 만에 일본에서 콘서트를 했고 또 이렇게 7명이 모여서 공연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자!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했기 때문에 시끄러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중엽이 형입니다. 대표님입니다. 네 가지씩. 방송 중인데 술은 몰라요. 방송이에요. 예. 저희 사장님입니다. 난 또 눈물 짓게 만들어 널 항상 감사합니다.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이 어린 나이에 이 직업을 갖고 뭐 직업의 특성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좀 이런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누구나 느낄 텐데 호야 씨 역시 굉장히 외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근데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. 내가 그 얘는 그래도 지 할 일을 하니까 얘는 그냥 뭐 지 알아서 하겠지. 뭐 외로움? 뭐 지 알아서 정리하겠지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왠지 막 나한테 징징대는 사람들은 더 챙겨주고 그런 게 있잖아 사실. 근데 되게 믿음은 믿음직한 친구인 거라 확실해요. 그렇죠. 왜냐면 지 목숨 해내거든. 좋아요. 이제 그런 걸 내색 안 하는 친구잖아요 사실. 그렇지. 아마 호야 씨가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순간에도 외로울지 모릅니다. 그럽니다. 그럽니다. 외로울지도 모르지.